자, 한글로 팝송을 배우는 시간, 한글로 팝송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코튼 필드겠죠? CCC, Credence Clearwater, CC 아리구나, Revival라는 CCR의 노래로 준비해봤는데요. 목화밭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코튼 필드 목화밭, featuring에는 문익점 선생님께서, 우리 목 과시를 들여오신 우리 문익점 선생님의 피처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튼 필드. 자, 말씀드린 대로 CCR이라는 그 그룹에서 요거를 했는데 이제 Credence, Clearwater and Revival. 그래서 이제 Credence는 이제 창조.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건 뭐죠?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창세기죠? 그거, 크리덴스를 기록해 놓은 거, 이 창조한 거를, 크리덴스 더 월드, 리포트, 세상을 창조하는 걸 기록한 게 창세기, 저거죠. 제네시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클리어워터, 깨끗한 물, 그 다음에 리바이벌,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이제 회생, 또 다시 살려내고, 리바이벌 노래, 죽은 노래, 유행 지난 거 다시 살려내잖아. 부활시키잖아. 응? 그래서 이제 부흥,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그래서, 깨끗한 물, 부흥, 성령회,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부흥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뭐, 창조, 깨끗한 물, 뭐, 회복, 부흥. 이렇게 그룹 멤버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 가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CCR. 여기서 또 나온 사람들이 CCR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법정 소송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Credence, Clearwater까지 그대로 쓰고, 여기 리바이벌을 Revisited, 다시 방문하다, 재방문하다, 뭐 이걸로 해갖고, 여기서 소송을 걸어갖고, 그 법정에서 써도 된다고 나중에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CCR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어쨌든, 소송 중에는 CCR을 못 썼습니다. 요 리바이벌 말고 리비지티드. 쓸데없는 소리고요.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코튼필드는 이제 69년작입니다. 뭐 그전부터 이제 흑인 민요 같이 있었는데, 요걸 작곡한 사람은 이제 자기 어린 시절 정말 개고생했던 그 시절, 그때 힘들었고 목화 따고 그냥 손 나가고 막 이런 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뭐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고 그립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래? 아니요, no, no, no. 예, 안 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가기도 하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하면 군대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 군대 얘기하고 좋으면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뺨 맞죠. 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안전빵 의식이 있고, 그걸 이제 이겨냈고, overcome, endure, bear도 했기 때문에, 그냥 추억인 거지. 다시 돌아가라면 안 돼? 아니죠. 다시 돌아갈 일 없으니까 추억이고, 그랬지 하는 거죠. 자,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요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도록 제가 개고생이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따놨습니다. 자. 따면서 연습이 많이 됐어요.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lock me in the cradle. 이렇게 랩 가사 같아. 이게 컨트리풍인데 여기 빠릅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른데, 근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요게 옛날 노래, 진짜 올드 팝은 다 계속 돌려 먹는다. 사골이야, 사골. 뒤에 가면 요거 한번 앞에만 좀 해놓으면 똑같아. 반복돼. 옛날에 그 작사 작곡하는 분들은 쉬웠을 것 같아. 앞에 몇개 그냥 영감 받아서 해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장을 내분 단계. 이 리듬도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lock me in the cradle. 들어보죠.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lock me in the cradle. 여기서 요걸 이렇게 낮추라고, 여기까지 제가 소문자 A형입니다. 대문자도 아니에요. 소문자 A형이라 굉장히 배려를, 조그만 것도 야, 쟤, 나 때문에 삐진 거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챙기거든요. 요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낮게 가란 얘기잖아. 자.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이렇게 좀 cradle 이렇게 높일 수 있거든. 처음에 흥분하면 막 의욕만 가지고 그래서 rock me in the cradle 이럴까봐 요거 이렇게 바로 갖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좀 갖다가 자 같이 해보죠. 준비 시작.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아 좋죠. 신나죠. 요거 요거 내 입에 붙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다가 툭 쳐도 When I was a little 자다가 또 툭 치면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knock me in the cradle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작.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knock me in the cradle.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knock me in the cradle. 오케이 여기 쉽죠? 예, 좀 이따 또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가 볼게요. In the morning, garden fields back home. 여기도 F 발음이잖아요. Fields가 그러니까 feel 아랫 입술로 윗니를 feels. 카론 필즈 이거는 아니에요. 필 그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필드 아, 들판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and them all 원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카론 필즈 back home, baby, baby, baby.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and them all. Got 'em feels back hom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정복하면 노래 거의 지금 50% 성공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가 또 지금 어려워 보이죠.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여기 어려워 보이지만 입에 한 1분이면 붙이거든요. 자,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자, 먼저 그냥 없이 입에 좀 달아볼게요. 자,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우리가 이 글씨를 읽는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자, 처음에 천천히 가볼게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이렇게 이걸 한 짝꿍을 이어줬죠. Mile from Texarkana, just about a 얘네가 친구고, mile from 친구고, Texarkana가 친구예요. 자. 빠르게 좀 가볼게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시작.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요거 할 때는 한국 우리 조선 발음으로 영어를 하겠다면서 조선 발음을 고집하면 안 돼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이러면 안 되고 약간 그 입에다 그냥 빠다 마요네즈 막 다 마가린 막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좀 굴려줘야 돼.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이런 식으로. 자, 시작.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한 번 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One more ti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좀 더 빠르게.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뒤에 가서 좀 못했다고 실망하고 자기를 탓하고 가슴 치고 있을 시간에 한 번 더 하란 말이야. 탕수육을 찍어서 먹을까 부어서 먹을까 고민할 시간에 하나 더 먹어라. 에, 우리 문세윤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죠.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한 번 더.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이 부분만 좀 들어봐야 돼. 루이지가 지금 루즈하지? 자, 루이지애나 다시 들어볼게요. Louisiana. Down in Louisiana. 아 여기서 Louisiana 삽입도 들어갑니다. 나 삽입 들어간다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It
화살표가 있잖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있는데 왜 그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여기 보고 있잖아. 이렇게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s. Can I 줘버려? 안할 거면 그렇게 열심히 안할 거면 그 열정 Can I 줘버리라고. 자, 잘할 수 있죠? 자,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s. Can I?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막 모른다고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한번 맞춰보자고요. 준비 시작.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s. Can I? 어느 게 원본이게? 어느 게 원본이냐고 얘기해 봐봐. 어느 게 원본 같아요? 구분 못하겠지. 이거 현미경으로 봐도 못하겠잖아. 똑같잖아. 자,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고년도 하고 고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덤벼줘야 됩니다. 자, 준비되시고 하나, 둘, 셋.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and them all.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them cotton balls get all out and you can pick very much your cotton in them all. Cotton fields back home. 나 운이 이렇게 갈 거니까 미리 예고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시작.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요거 말안 하고 세 번만 더, 다섯 번더 가볼게요. 시작.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음좀 틀려도 돼요. 원곡 가수가 루이지애나 이래도 우린 노래방에서 내 필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루이지애나 이래도 되는 거야. 찹쌀떡 이런다고 그거를 뭐 경상도에서 찹쌀떡 이런다고 저쪽 가서도 제주도에서 찹쌀떡 하나 제주도에서는 찹쌀떡 이럴 수도 있고 서울에서는 찹쌀떡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체만 지켜주면 돼. 그죠? 뭐 태껴먹는데 이크 에크 한다고 총든 상대 앞에서도 이크 에크 이렇게 약 올리듯이 하면 안 되잖아. 그땐 중압감을 줘야 되지. 이크 에크 이크 구두로 왜 떠는 소리잖아 이건. 자, 그래서 여기 뭐 세세한 것까지 너무 미세 조정 디머 컨트롤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만 따라가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방마다 도라지 백도라지도 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각자의 맛이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all. Cotton fields back home.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거 이제 인데몰 Cotton fields back home은 너무 쉽죠? 인데몰 Cotton fields back home. 어때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텐데 요거 우리가 어려운 거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딴 사람들이 이거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요거 뭐 건너면 경쟁자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들어볼까요? 자, 내 마음껏 깨로라른 you can feel very much caron. 요거 어렵지 않죠? 다 다시 한글로 읽어보세요. 내 마음껏 깨로라른 you can feel very much caron. 한번 더.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한번 더.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베리 모치카노 어렵지 않죠. 똑같잖아. 음은 계속 돌아. And I'm all Karen feels back home 이런 겁니다. 자, oh when then oh when them 카튼, 카튼인데 이거 우리 카튼, 이거 카튼, 가땡 같잖아. 카튼, 우리 커튼 치는 거 같잖아. 이거 코튼인데 원래는 우리 식으로는 코튼인데 카른, 거기서 미국에서는 카른이라고 합니다. 에, 코튼 주세요. 그럼 안 줘요. 면 안 줍니다. 카른 주세요. 그럼 줍니다. 에, 카른 balls get rotten. 여기 이제 get rotten이 썩다 이런 뜻이야. get rotten. 근데 이게 이제 카른 balls get rotten인데 이건 rotten 이렇게 그래서 get to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get a rotten 이렇게 한 거야. get a rotten, get a rotten 들어볼까요? 자, get a rotten인지 get a rotten인지 get a rotten 같은데 get a rotten 로가 오가 안 들어가니까 get a rotten으로 가자. get a rotten 대충 해. 아유 뭐 이게 뭐 어디 뭐 대사관 뭐 면접 보러 가요? get a rotten으로 가요. 그래서 같은 이게 이제 저 썩어 들어갈 때 너는 이제 pink pebble 머리채 한다는 건데 자 해석은 좀 있다고요. Karen balls get rotten get rotten인데 get rotten get rotten rotten 이게 이제 정식 발음으로 rotten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썩다 그래서 get rotten 이거를 get rotten 이렇게 한 거죠. 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시작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변질되네.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예, 따라 하셔야 돼요. 시작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여기서 you can 길게 잡아주는 거예요.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아씨 너무 세심한 거 아니야 이거?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요 없애줘 이거 됐지? You can pick very much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rotten. 예, 붙여줍니다.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예, pick very 바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가볼까요? 시작.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예, 좋죠? 그리고 in the mall. Cotton feels back home. Cotton feels back home. 네, 이렇게 이제 다 된 겁니다. 이거 계속 돌림 노래입니다. 여기가 또 이거 했었나? It was down인 했잖아. 이거 이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했잖아. 이래.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all, cotton feels back home.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정말 다 됐죠. 된 거잖아.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rocked me in the cradle. 좋잖아. 이제 다 한 거야. 다 똑같아. Oh. Cotton feel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all, cotton feels back home. Oh, and then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 mall, cotton feel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all, cotton feels back home. Come on, 간주. That's right. That's a problem. The solution 90s generation alcohol pop. My name is Ruben. Come on. 아
이렇게 갑니다. 간주 가고요. 아, 경쾌하죠. 이 컨트리 뮤직만의 그 느낌이 있어. 우리 또 뽕 그 뽕짝 음악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자, 간주 끝나고 2절 아닌 3절 아닌 3절 같은 2절, 2절 같은 3절 들어갑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un me in the cradle in the morning. Carom feels back home. It was just that it was down in Louisiana.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and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in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마무리만 들어보죠. 자, 여기는 지금 똑같은 우리가 앞에 했던 거예요. In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그리고 마무리까지 녹음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In the more, back home. 한 번 더. In the more, back home. 박수 한 번 쳐줄까요? 지금까지 버티면서 좋아요 안 누르는 분들 아낌없이 눌러줘 봐봐요. 에, 노래 쉽잖아요. 생각보다 좀 빨라서 다들 덤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 잠깐만요. 에, 구독자님 이름을 말씀드려야 돼. 신청해 주신 분이니까. 네, 윤천택님. 에, 구독자 윤천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에, 고깃집에서 옛날에 미팅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유식한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길래 그때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길래 제가 이 곡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더라고. 어머, 이 곡이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잖아요. 소고기야 거기다가 또. 근데 돼지고기인 줄 알았대. 자, 어쨌든 자 윤천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제가 완창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R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창조 깨끗한 부흥성회 뭐 이런 건가요? 예, 창조 예, 깨끗한 물 리바이벌 부흥 뭐 재회복 이런 거죠. 커튼필즈 1969년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 morning.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rning,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them cotton balls get a lot of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m whole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whole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whole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and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them cotton balls get a lot o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and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and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That's right. That's the problem. The celebration nights are cool. People don't like those again. Come on. 来来, 我到东山, 扛起你, 广西, 广西, 来, 都就, 三家生, 马西, 머리, 呱啦, 呱啦, 해. Come on. That's right. 모를 땐 대출 아이샤. Come on. 안 되면 come on. Come on도 아니야. Come on. Come on. 예. 간주 끝나고.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야, 자만했잖아.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lock me in the cradle in the moon. 가론 빌드 백홈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고 있어요.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on. 가론 빌드 백홈 in the moon. 가론 빌드 백홈 in the moon. 가론 빌드 백홈. 레레랭. 예, 윤천택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아,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아, 우리가 그렇잖아. 어릴 때부터 그냥 팝송 죽어라 부르는데 그게 슬픈 내용인지 희망찬 내용인지 담대한 곡인지 약한 곡인지 모르잖아요. 희극인지 비극인지도 몰라. 셰익스피어를 제목만 외우고 있지,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들을 보면서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뭔지 몰라. 리어 왕의 조선시대 왕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씨 왕가니까 리어 왕의 리씨인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햄릿 맥베드가 뭐 햄을 좋아했다 이런 소리 뭐야 진짜.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이거 이제 little baby도 아니고 진짜 작고 진짜 뭐지? A few little bit, 뭐 이렇게 작은데 little인데 bit 더 작아. 그래서 깐난애지. 똥오줌 못 가릴 때. 저도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막 뭐 물어보는데 말이 막 대답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고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한 살 땐가 그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이게 이제 내가 똥 오줌 못 가리는 깐난쟁이였을 때 이런 얘기죠. 예.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Cradle 뭐죠? 요람. 쪼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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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엄마, 내 엄마는 would rock me in the cradle. we will rock you. Rock. We will rock you. 띵! 하고 있잖아. 흔들어서 막 깨울 거야. 흔들어주다. 흔들어 이제 엄마는 요람에 이렇게 나 이제 그 다라라라라 거기서 이제 요람에서 날 흔들어 주셨어. 그리고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근데 이제 그게 가정집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됐잖아. 그때는 사실 농가 이런 기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열악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back home 여기가 이제 세콤 아니에요. 예, 보안 업체 세콤 아니고 백홈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고향 이제 홈타운. 홈이라고 하면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똥이나 물똥이나 설사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홈 백홈 백홈 이제 고향 돌아가는 백홈 고향에 오래된 목화밭 그 옛날에 목화밭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고향에 오래된 목화밭 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요람에 나를 눕혀놓고 흔들흔들 하면서 한 발로 흔들면서 목화를 따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같죠? 예.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이게 이제 텍사스 이런 데가 아니라 텍사카나 우리식으로 아메리카나 코리아나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텍사카나가 아니라 텍사케나 여기서 이렇게 텍사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지역인 것 같은데 루이지애나에서 it was down in Louisiana. 루이지애나에서 아래쪽이죠. 다운 인 루이지애나 아래쪽에 just about
어마일, 1마일 정도 떨어진 곳, 프롬 텍사케나잖아. 그러니까 텍사케나로부터 1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런데 그곳은 또 어디야? 루이지애나의 아래.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경 어디야? 저 서울 밑에 있는 어디로부터 어디야? 저 이츠 뭐 어디야? 어디서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또 1km 떨어진 뭐 1마일 떨어진 곳이다 뭐 이런 거지. 목화밭이 목화밭이 아 그래서 목화밭에서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명도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작사한 분이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이게. 루이지애나 아래쪽에 텍사케나라는 곳인데 거기서 텍사케나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향의 어떤 목화밭에서 엄마는 나를 일하시면서 고생고생하면서 나를 요람을 흔들어주는 어떤 하드캐리한 묘기를 부리시면서 나를 키우. 다 개고생하신 거죠, 정말. Oh,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you cannot pick very much cotton. 칼은, 우린 칼은이라고 하자고, 코튼이라고 하지 말고, 칼은. 루이지애나에서 이제 1마일 떨어진 게 여기가 이 사람의 엄마가 자가인지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용병인지 소유주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렇게 나를 흔들어 주시고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목화 열매가 썩어, get rotten. 여기 이제 썩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화 열매가, 카른 볼스, 목화 열매가 썩을 때, 썩을 때, you cannot pick very much cotton. You cannot, 할수 없었다, pick, very much cotton. cannot pick 뭐 고를 수 없었다 딸수 없었다는 거죠. 야 이거 고를 것도 없다 딸게 어딨냐 이런 거죠. you cannot pick 너는 고를 수가 없었다 딸수 없었다는 거죠. very much cotton 뭐 많은 양의 어떤 목화를 딸 수가 없었다. 왜 썩었는데 뭘따 버리는 값이 더 나와. 그냥 배추 갈아 엎어버리잖아. 따는 값이 더 나온다고 인부도 못 구하고 그냥 시세는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우 코튼 열매가 썩을 때 너는 뭐 많이 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많이 딸수 없었고 자가 같은데 자가 용병이 아니라 일해주는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고향의 오래된 목화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목화밭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루이지애나 아래쪽에 있는 텍사케나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목화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날로 먹는데 이거 가사를 그냥 계속 잡아 돌리는데 그냥 잡아요. 잡아 돌려 그냥 인데몰 이걸로 그냥. 예. 그래서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om would rock me in the cradle. 이게 또 계속 갑니다. 어릴 때 나를 그냥 그렇게 해주셨지. 끝났습니다. 해석 끝났습니다. 그냥. 여기는 다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야 시적인데 엄마가 요람 흔들어주면서 목화 따면서도 이제 나를 목화밭에 데려와서 요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도 또 목화를 따신 것 같아요. 근데 또그 아름다운 전경에서 그 좋기만 했느냐 목화가 썩으면 또 많이 못 땄었고 그거 많이 따야 애들 가르치고 좀 서울로 올라 보내고 아 여기 미국이잖아. 근데 뭐 뉴욕으로 좀 올려보낼 텐데 그못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정겨웠다 어린 시절에. 근데 내가 엄마를 도와준 건 없고 나는 요람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어쨌든 그래서 편했던 기억인가 어쨌든가 저쨌든가 그래서 When them cannonball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요거 이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내용이죠. 목화 열매가 썩으면은 많이 딸 수가 없었다. 내 고향에서 그랬었다. 고향의 목화밭에서 여기는 어디였냐? 지명을 기억해 보니까
TV는 사랑의 19팀에 그래도 어디였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게 거기가 어디냐면 Down in Louisiana, Louisiana 아래쪽에 있는 텍사캐나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그 목화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추억이 있었다. 내가 어릴 때 요람에 누워있을 때 기억이 난 난다. 제가 어릴 때 참깨밭에 잠깐 누워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깨 냄새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참깨라면 잘 먹습니다. 깻잎밭에서 깻잎밭에 왜 갔나 몰라 내가 뭐 어쨌든 깻잎 냄새가 진동을 했었어요. 어쨌든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om would run me in the cradle. 요 부분이 제일 신나지 않습니까?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om would run me in the cradle, and the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좋잖아요, 좋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김정민 창법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가래 창법.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텍사캐나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옛날에 고향의 그 목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를 흔들어 주셨고 묘라면 눕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따셨고 근데 또 어쩔 때는 목화 많이 못딸 때도 있었고 그런 거야. 근데 하여튼 그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뭐 고향에서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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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렇습니다. 윤천택님, 자 완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R 그래도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1969년작 커튼 필즈 같이 가보겠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 morning,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rning.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them cotton balls get all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m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more.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Oh, when them cotton balls get all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my mama would lock me in the cradle and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 moon cotton fields back home. In them all, cotton fields back home. In them all, cotton fields back home.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천택님 신청곡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릴 겸 좋아요 누르셔도 되고요. 구독하기 따로 누르셔도 되는데 둘 다 누르신 분들은 더더욱 천재라는 점 중요한 정보 흘려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샤워TV 많이 응원해 주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제 좀 밥 먹을 거예요. 배고파. 안녕히 계세요.